안녕하세요. 겜조TV의 슬루스입니다. 레디컬 리로케이션은 세단, 밴, 모터, 헬기 등 뭔가를 대량으로 옮기기엔 어딘가 부족한 운송수단 위에 짐을 올려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게임 전반적으로 물리 엔진이 극도로 활용되어 있어 가난 아기처럼 이리저리 흔들려 쌓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길 위에 장애물을 피해 조심히 운전하는 것도 플레이어의 복. 가는 길도 순탄치 않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면 물리 엔진을 극도로 활용해 세심하게 차 위에 물건의 움직임을 전달합니다. 그 커브를 하면 드리프트하는 차와 함께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버리는 물건들, 무작정 속도를 줄였다가 전방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차를 타고 도로를 운전하는 교외지역,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섬지역, 헬기를 타고 눈보라를 파헤치는 북극지역까지 다양한 레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별로 레벨이 높아질 때마다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실어야 하는 물건이 모두 늘어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부품과 설계도를 모아 새로운 차, 배, 헬기를 만들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크기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만든 차량은 언제든지 스테이지별로 옮겨야 하는 물건의 모양에 알맞게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실을 때는 시간 상관없이 마음껏 머리를 짜내며 담을 수 있으나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 제한 시간이 생겨 목표 지점까지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에 따라 최대 3별까지 주어지며 추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도로가 있긴 하지만 딱히 정해진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차가 지나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아예 점프 발판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도로 위에 있으며 포장된 도로와 평지를 드나들 때 약간의 흔들림마저 차 위에 짐에겐 치명적이니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기존 스테이지도 특유의 물리 엔진이 플레이어를 괴롭히며 수많은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 스테이지별 기록이 온라인으로 공유되어 다른 유저와 기록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레디컬 리로케이션은 룰은 단순하지만 그걸 만족시키기가 까다로운 퍼즐 게임입니다. 게임이니까 이 정도는 안전하겠지? 같은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물리 엔진을 뚫고 신속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나만의 길을 만드는 과정은 짜릿한 성취감을 제공해줍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구현된 게임 속에서 때로는 나무를 다 부셔버리며 시원하게 전진할 수 있는 레디컬 리로케이션은 현재 스토브 인디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